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은신녀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 하반기에 말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좀 간략하게 연령대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는 이모생 21살 되시는 말띠분들입니다. 이분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요, 말의 기운이 좋아져요. 말이 살찌운대요. 그만큼 내가 하는 일에 직장 변동이나 이동하셨던 분들 자리매김이 될 것이고요. 새로운 연인, 친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계획했던 바들이 좋아진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재수를 이제 21살인데도 뭐, 2수, 3수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도 올해는 해볼만 하다. 운이 내가 세상 밖으로 펼쳐지는 운이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바빠지고, 좋아지고 혈기왕성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좋아요. 이모생 말띠분들이. 그다음에 예술적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활동적인 일을 내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지고 내 자리가 내 자리에 자리매김이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꾸 이런 연인 간의 꽁냥꽁냥이라 그럴까? 이렇게 뭐 캠퍼스 커플이라든지 일찍에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장의 운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긴다. 꽁냥꽁냥 사랑의 기운이 넘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모생 말띠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맑은 기운을 가지고 좋은 기운 가지고 쭉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남자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약간 올해는 내가 덤벙덤벙 내거나 계산을 못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실수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고 수가 뭐, 차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운전을 업으로. 뭐, 군대에서 뭐, 내가 운전병으로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업으로 그걸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사고수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세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네요. 다음은요, 33살의 경호생 말띠 분들입니다. 자, 올해 이분들이요, 자꾸 변동 이동수가 들어와요. 집을 이동한다든지, 하반기로 더, 만약에 상반기에 움직였는데, 하반기에 다시 재이동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을 옮겼는데 또 직장이 옮겨진다든지, 내가 내 자리가 붕 떠서 안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요, 올해는 금전이 나가는 해예요. 들어오는 해가 아니고 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무언가를 자꾸 매매를 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헛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이 나가는 형국이 많이 보이고, 또 하나, 올해 사귀었던 연인과 이별하는 이별수. 그다음에 그 이별수가 상반기에 만약에 됐다. 그럼 하반기에는요, 또 다른 연인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지 않고 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면서 자꾸가 뭔가가 변동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1년 내내가 조금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경호생 말띠분들은 돈 투자하거나 뭐 주식 투자. 뭐, 땅 투자, 뭔가 사들이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나한테는 목돈이 나가고, 그 돈이 진짜 조금 종이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된다. 안 그러면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돈 때문에 머리 아플 일,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플 일100%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무오생의 45세 되시는 말띠분들입니다. 야, 이분들요, 터널 속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막. 진짜 힘들었대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자들, 특히 45살 되시는 여자분들은 여자지만도 남자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남편 떡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사람 떡이 없어서 나는 늘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생활력은 강해서 일은 무조건 끝까지 해야 돼요. 좀 힘드신 분들이 많다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말띠가 여자 사주면은 좀 힘듦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는 조금 터널 속을 벗어났다. 내가 이제 빛을 봤다. 내가 이제 살 길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 수전이 뭐냐? 이제는 내가 직장에 조금 안정이 된다든지, 내가 내 자리가 밥 먹는 게 이제 편안해진다든지, 이제는 좀 빚을 다 갚아서 이제부터 모으기 시작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안정이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재혼을 하시고, 이제 가정을 새롭게 일구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새로 이제
내 짝을 만난 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정적으로도 편안함이 온다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씩 덜 쓰고 응? 내가 조금 아끼면 이분들이요 돈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사람을 좋아하고 동서남북으로 나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정이 많아서 돈도 잘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내 운기 자체가 사람이 나를 붙고 돈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아껴 쓰시고 좀 모아서 투자 같은 거 해 놓으시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적인 삶을 사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병호생의 57세 되시는 말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남자분들 운 들어와요. 성주운 들어온다 그러죠. 이렇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언가의 변화 변동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업장에 문을 닫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다가 문을 다시 연다든지 누군가에게 돈에 진짜 피해를 본다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돈으로 올해 좀 다는 아니더라도 반 이상은 좀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내 터전을 매매를 해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분들은 참 변화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병호생 말띠분들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 동업하시면 안 돼요. 동업하시면 안다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혼자 이룰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셔야지 누군가 도움받는 사주가 절대 아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고 욕심을 내도 아무리 욕심을 내도 내 밥그릇 이상 넘쳐버리면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지 말고 내 주위를 너무 살피지도 말고 내 앞 길만 보고 내가 지금 전진할 수 있는 길을 가라. 왜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병호생 말띠분들이 잘 되는 분들은 이렇게 잘 되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밑바닥까지 꽂혀버리는 경우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에 굉장히 심한 분들, 인생의 굴곡이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 이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새 운이 다시 펼쳐지니까 이분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 운을 잘 써먹으시라고 하시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조금 불쌍한 게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인덕이 많이 없다라고 해요. 내가 주위에 챙겨줄 사람이 너무 많고 나는 내가 기대고 싶을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거든. 근데 이상하게 병호생 말띠분들 올해는 내가 친구가 생기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짝이 없거나 이혼을 하셨거나 해서 혼자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내 가족이 있는데 기혼자인데 이렇게 누군가 생긴다 그러면은 솔직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구설수라든지 망신수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갑오생의 69세 말띠분들. 아, 이분들이요. 딱 처음에 들어오는 게 몸, 사고수, 몸, 상문살. 이런 게 들어와요. 그만큼 집안에 내가 아프지 않아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에 좀 흐름이 막히고 금전문이 좀 막히고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내 거를 잘 지켜 내 테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이 갑오생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 터전을 좀 내 주위를 내 가족 뭐 친인척 이런 걸 좀 보살피실 필요가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수 갑작스러운 상문살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시고 어딜 가나 뭐 하시나 조금 차조심하시고 집안에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생겼다 급성으로 뭐가 아팠다 그럼 지병이 있는 분이 좀 오래됐다 100% 좀 상문살에 비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 상문살로 인해서 나까지 피해를 보거나 안 그러면 그 주인공이 나도 될 수가 있는 형국이다라고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미래를 대해서 좀 여쭤보신다거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이민년의 하반기 말띠분들 좀 받으려는데요. 이게 다 100% 맞는 거다. 다 모든 사람한테 해결된, 다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답답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